안녕하세요. 네, 앉으시죠. 네. 물 입고 물 전문 시켜. 물 마실래요? 네. 물 하나 드려라. 아, 여기 있습니다. 긴장 되시나요? 예.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왜 긴장되세요? 그냥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좀 긴장돼서. 네.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. LG 트윈스에서 이제 9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온 포수 박재욱입니다. 아시죠? 네. 왜 은퇴했죠? 이 질문이 제일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자리를 확실하게 잘 못 잡고 있었고 네, 이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수의 기회가 좀 많이 갈 것 같다 네,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서 뭐 때로 뭐 한 4경기, 3경기 나가고 제가 한 경기 나가고 올라가서 할 준비를 하라고는 하는데 이제 선수가 이제 시합을 나가야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시합도 못 나가고 하루하루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러고 1년을 2년을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네, 나가서 좀 이거 밥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. 무조건 꿈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. 그 나와서 밥벌이를 뭐 하려고 했어요? 그냥 애들 레슨을 하면서 네, 애들이랑 같이 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. 그럼 야구를 포기한 거네요? 예, 완전히 포기했다고는 또 말하기도 또 쉽지 않고 예, 전 막 이렇게 내색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지만은 남들에게 괜찮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겨서 네, 또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도. 네. 근데 딱 보면 어린 나이에 9년에 프로를 하고 그만뒀다 이 팩트만 보면 네. 뭐지 야구를 그만뒀는데 방송에 나오려고 하나?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지켜보기에는 제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도 잘들 모르고 한 3년 정도는 거의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아요. 이 이상은 안 되나 계속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계속 부모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못 놓고 있었죠 저도.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타격이 약하네요. 타격도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장타력이 조금 부족한 베스트 시즌 2020년도인데 15경기 나왔고 2할 6푼 7리? 한 3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타석 나간다고 생각해서 나가서 그 정도 쳤으면 잘 쳤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어필이 있네요. 2주에 한 번씩 시합 감각 없을 때 나가서 저 정도는 잘 쳤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한 주에 한 번씩 차렸네요. 그러면 더 자신 있습니다. 2주에 한 번씩 나갔으니까. 수비가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아, 네. 특히 2루 선구. 네. 그건 계속 자신 있었습니다. 네. 남들보다 빠르고 강하게 잘 던질 수 있으니까. 네. 수비가 가장 자신 있죠. 수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. 아까도 말했죠. 도루저지가 가장 자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가장 다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성격이요? 네. 그것 때문에 LG에서 한 9년 안 잘린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도끼가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 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. 네. 근데 도끼가 없으면 그렇게 나쁜 말 듣고 안 좋은 말 들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버티기 쉽지 않다고 저는 뭐 그 얘기를 동의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체감업체에 들어오면 본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솔직히 타율 이런 건 솔직히 좀 장담 잘 못하겠고 지금 일단 수비 쪽인 면에서는 훨씬 더 뭐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승률을 한 1할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나. 축하합니다. 박재욱 씨는 여기서 이렇게 네. 저희 아웃에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좋으신가요? 너무 좋습니다. 일단 나가는 순간부터 포커페이스 하겠습니다. 네. 올 한 해 네.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입을 잘 참으세요. 네.
궁금한 거 물어봐. 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마지막 테스트였는데. 네. 아. 다행이다. 말 절대 하면 안 되거든. 네. 아무 말 안 되거든. 네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알겠습니다. 며칠이지.